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지금 현재 공매도 세력과 또 개인 세력 간의 큰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비 효과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시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3,000포인트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3,000포인트에 대한 이탈을 예민하게 보도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이제 우리도 상당히 걱정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는 개뿔, 없고요. 그 3,000포인트에 대한 하락 이후 우리가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긴급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3%, 그리고 코스닥도 3.3%. 코스닥이 오늘 4%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오히려 그래도 마지막에 2시 반 이후에 쭉 줄어내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전일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거거든요. 환율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1118원 정도 가격대를 움직였었고, 다만 오늘 같은 1117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더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요. 요거 보고 국내 증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정규장에서 폭락을 했다. 하지만 시간에서 63%가 이제 폭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정규장에서 44%가 폭락을 해가지고 1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자, 그 마감이 되었던 연유가 뭐냐면, 자, 무료 증권의 로빈후드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매수 버튼 자체를 잠궈버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쉽게 키움증권이 있어요. HTS가. 그럼 스마트폰으로 요즘 막 매수 매도를 하죠. 근데 거기에 매수 버튼을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잠궈버렸습니다.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매도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였고, 시간 외에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더 완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 테슬라의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급락이 또 나타났었는데, 그 급락에 대한 연유가 바로 이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헤지펀드사가 일부 익실에 나왔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금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미수를 쓰시잖아요. 미수를 쓰게 되면, 자, 3일 내에 오르면 좋은데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지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돈이 생깁니다. 그냥 그 돈을 메꿔야지만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를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베팅을 했는데,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메꾸지 않으면 지금 내가 손실을 봤던 것이 그대로 매도 처리가 되면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는,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수를 반대 방향으로 타버리면 그만큼에 대한 증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메꿔야지만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헤지펀드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탑에 대해서 빠진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걸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지펀드가 상당한 위기에 몰렸었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매수 불가 버튼을 삽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부분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이 공매도, 없는데도 매도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진행되는데, 자, 3월 달에 공매도가 진행됐을 때 비단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인들에 대한 우리가 현재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뭔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의무 기간을 정해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이 진 거죠.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 자체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런 부분 자체, 불법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어떤 식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나비효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결국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도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3%, 그 코스닥이 -3.3%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락폭이 좀 나타나면서 장중에 그 저희 정규 방송을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저희 그 회원분이 한 분이 역대 최고 하락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제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고 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락하는 시장에서 그런 얘기는 정말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여기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저하고 이제 같은 편인 거고, 그리고 저하고 회원 가입을 하셔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은 편이에요. 가족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익하는 거예요. 야,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 오늘 많이 빠졌는데 괜찮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럴 때도 있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적들이 많아요. 언론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봐라, 인버스 더 빠진다 했지, 여기서 더 빠질 거야, 거품도 없어질 거야,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우리한테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안 빠지면, 내가 언제 그랬어? 또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나는 그거에 대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조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역대 최대의 하락폭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가 상처 줄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사실 어제 저희는 한 종목씩을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종목이 상승해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런 자랑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 어제도 시장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있을 건데, 근데 이 하락을 우리가, 아, 봐요,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하락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봤죠? 제가 빠진다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양심불량입니다. 빠지는 것에 대해서 뭐 잘났다고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고가 권역에서 최근에 들어가 가지고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모비스, SK이닉스, SK이노베이션 대부분 다 고가 권역에서 대부분 다 매수를 지금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손해가 엄청나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집 가격대에 매수를 해라. 밑에서 매수를 해라.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를 해라.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100% 다안 지키실 거라 보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고가 권역에서 사고 싶을 때도 많고 정말 이것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들어가게 될 때도 많아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 중에서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지금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결과론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냉정하게 오늘의 이 하락이 특별한 하락이었는지 이게 복구가 될수 있는 하락이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지수 움직임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오늘 하락폭이 3.4%가 하락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1월 18일 날 2.6%가 빠졌었고 쭉 넘어보면 자, 이런 데서도 2.5%가 10월 달에 빠졌었고, 쭉 넘어 2.7%, 그리고 1.9% 이렇게도 이제 빠졌어요. 9월 달에. 그리고 좀 넘어오면 이제 8월 달에. 8월 달에 이때는 3.8% 빠졌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자, 여기서 2.9% 빠졌어요. 우리가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2,45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7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8월 달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봤지만 달달이 한 번씩은 이렇게 큰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이게 8월 달이고 이게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도 하락폭은 상당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던 흐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오늘이 역대급에 대한 하락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의 추세가 무너졌고 완전히 죽어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자,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4.7%가 빠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만 빠진 게 아니고 매달마다 이런 변동성은 존재를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메꿔지고, 다시 메꿔지고, 다시 메꿔지면서 지금까지 꾸역꾸역꾸역해서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현재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서 지금 10월 달에도 코스닥이 3.8%가 빠졌고, 자, 9월 달 같은 게 4.6% 빠졌어요. 오늘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도 4.8% 빠졌어요. 거의 뭐 달달이 한 번씩은 이런 급락이 나타나는 것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었더니.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12월 달에 2.6%, 1%가 빠지면서 그 전에 1월 달 18일, 17일에도 2.5%씩, 15일에도 1.7% 빠졌단 말이죠. 오늘 빠진 것이 길게 보이지만, 이런 것이 특별해 보이지만 앞에서 이렇게 빠졌던 적은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이 하락폭이 커 보이는가? 결국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한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시장이 망하기 때문에 이만큼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차트를 보여주면 됩니다. 야,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9월 달에도 이만큼 빠졌고, 8월 달에 이만큼 빠졌는데, 그때도 시장이 망했냐? 망했나? 망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하락은 항상 나타나던 하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뭔가 확실하게 정말 바뀌었는지, 정말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파동이 나왔느냐,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상당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동성의 힘을 지금은 믿어야 될 시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종목권으로 한번 접근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좀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대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봉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고가인 89,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현재 존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봉으로 그려보면 헤드 앤 숄더죠. 어깨, 머리, 어깨 진행되고 빠지는 데 자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퍼져버린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돼요. 단기 고점에 헤드 앤 숄더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가치도 함께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상승이 아무 의미 없는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단에서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보시면, 자,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뀔 때, 이 박스권을 뚫어서 올라올 때, 이때 발생했던 것이 바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뀌어서 넘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2016년도에 바뀔 때, 어떤 업황이 바뀌었느냐? 바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다시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업그레이드가 한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그 가격대까지 안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단에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자, 지금 이 삼성전자가 바뀌고 있는 것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조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당한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이 조정은 건전한 조정에 나와 있다. 다만,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가격대를 봐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가 권역에서는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항상 그렇거든요. 오르고 나면 항상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면 누군가는 익실을 하고 싶어 하죠. 처음부터 살 때부터 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유일한 물건이에요. 팔 생각을 하는 것이.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어때요? 현대차도 지금 고가 권역 넘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고가에서 지금 25만 원짜리가 저항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그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딱 잡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대로 퍼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남겨놨었는데 우리가 1월 8일날 급등했던 것이 1월 7일날 이후에 1월 8일날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 될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던 역사적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싸잡아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1월 6일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올라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 갭은 뭐냐면 의미를 둘수 있는 갭이에요.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갭을 메꾸면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좀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권역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중심을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수 있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 회사의 가치가 바뀌면서 올라왔거든요. 수소차 안할 거예요? 그린 뉴딜 안할 겁니까? 전기차 이제 안 해요?
다시 휘발유 떼고 경유 떼는 차 타고 다닐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세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의 흐름은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는 바뀌고 있던 거예요.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어요.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도 역행하지 않거든요. 주가도 꾸준한 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업황 안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최근에 너무 높게 샀구나. 그건 내가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잘못했는 것뿐이에요. 다만 이 회사가 망하거나 이 회사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더 10만 원대까지 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들이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자동차 부품들이 완전 또다시 바닥을 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만도,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또는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한원시스템, 우리산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것이 지금 조정이 현재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것이 그 조정을 뚫고 다시 한번더 저가 자리까지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매집가격대까지 다시 내려가진 않는다. 추세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은 그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SK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마찬가지로 SK이닉스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패키징 업체들, 또는 소재를 납품한 업체들도 주가가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SK이닉스가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다만 지금 SK이닉스가 그러면 이 좋은 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도 매달마다 지출과 수입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기업은 1년, 3년, 6년 단기년마다 계획을 다 잡고 시작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몰랐겠냐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일부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산다는 게 아니고, 4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는 올라왔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함께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번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앞에서 지지가 되었던 자리들이 현재는 상당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SK이닉스가 잘 갔다는 것은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에 또 반도체 기업들도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재평가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LG유 플러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이건 매집 가격이 얼마를 했습니까? 14,000원, 15,000원 요 사이에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조정은 뭐예요? 건전한 조정입니다. 빠질 수 있는 조정이에요. 여기서 이런 것도 조정 안 오고는 못 갑니다. 주가는 조정이 와야지만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이 있어야지 더 단단해지고, 강철이 어떻게 돼요? 강철은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조정이 나올수록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조정 없이 꾸준하게 가는 게 어딨어요? 그 작전주지. 작전주 하실 걸?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자, 건전한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오늘 5%가 빠졌지만 업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더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유입됐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많이 유입됐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또 수급을 읽어보면 자, 일단은 20일 동안 우리가 많은 매수를 보였던 수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보면 뭐 종목군들 몇 개씩은 보이지만 대부분이 뭐 작은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또는 인버스 쪽에 많은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기업은 또 그만큼에 대한 반등이 좀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보다는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를 많이 보이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수 움직임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기간에 대한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연기금은 전적인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생명도 어때요? 저가부터 지금 올라오는 자리였고 자,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일봉에서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월봉으로 돌려보면 자, 주가가 상당히 하락에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붙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오늘에 대한 이 3000포인트 하락이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볼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 3000포인트에 대한 밴드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지만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 포지션 전환도 가능한 구간을 넘어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저는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3000포인트 지금 깨져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일 없습니다. 3000포인트란 그냥 우리가 의미를 두는 포인트일 뿐이고요. 3000포인트에 대한 딱 지지를 받고 가는 데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히려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포지션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뭐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만 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또 오히려 오늘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이 또 월요일장에서에 대한 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운 빠져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도움 안 됩니다. 다음에 잘하면 돼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에요. 주식을 처음 하면서 아 내가 너무 차트나 또는 업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간다는 생각으로 너무 높은 가격대에 샀구나. 다음에는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 접근해야겠다. 그 원칙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비싼 수업료 내신 거고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됩니다. 대신에 반성 없이 또다시 신고가 들어가고 다시 또 몰빵 쳐가지고 뭔가 급한 대로 막 과속하고 이러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위대한 게 뭡니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자, 다음에는 또 그런 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 권역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막 넘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익실현 나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하자. 그리고 항상 오른 종목은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 놓으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돼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현실에서는 만 원에 사면 13,000원에 한번 팔고, 15,000원에 좀 팔고, 2만 원에 좀 팔고, 이렇게 나눠서 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만 원대에서 사가 10만 원대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주식이 어딨어요?
항상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는데 신발 때갈 때까지 머리 다 빠집니다.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매수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시고 매도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도 유지하시는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마다 이런 변동폭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주식할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반등 반드시 나오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한번 같이 보셨는데 마찬가지로 2018년도 요 제가 MTN 방송을 할 때 2018년도인데요. 자, 2018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2018년도에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145일 냈죠.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상에서도 좋은 수익을 거둬서 보여드렸던 만큼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군 체크를 하시고 또 함께 해보실 분들은 또 159-0700번에 연락 주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매직 가격대에 공략을 해서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월 1일부터 요금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을 통해서 함께 AS 또는 추천 그리고 분석까지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3450-4646번도 가능합니다. 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웃으면서 주식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